정치 오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아침에 올린 글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속뜻은 과연 무엇인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곤 전 경희대 개공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 수석이 정말로 어제 이후로는 글을 안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수석 본인이 더 이상 글을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보도가 나온 걸로 그것도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으로 나온 것에 따르면은 조국 수석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 그렇죠. 기사가 나왔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글쓰기 대신에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상황 추이를 좀 더 보겠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젠 다 한 것 같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전언으로 지금 보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오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조국 수석이 당연히 참석했을 텐데 조국 수석이 갖고 들어온 책 한 권이 상당히 화제가 됐다. 그래서 언론에서 크게 사진도 찍어서 내보내고 그랬던데 우리 동영상에도 그 장면이 잡혔죠. 바로 저 책인가요? 저 노란, 예, 그렇습니다. 예. 메모철에 같이 들어있는 저 책. 저 예, 책이 어떤 예. 책입니까? 여기 일본 회의의 정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오키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그 교도통신 기자인데 2000년대 초에 서울 특파원도 경험했던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저 반골 저널리스트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책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게 계기가 저 책이 일본에서 발견된 게 2016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역된 게 그 다음에 2017년이었는데 계기가 된 게 2014년도 아베 내각이 출범했을 때 강요가 그때 19명이 출범하는데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15명이 저 일본 회의 소속이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이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오키 저널리스트가 저걸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책이죠. 원래 이제 일본 회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 두 개의 단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97년도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국회의원을 보게 되면 대략 일본이 이제 중의원, 참의원 다 합치면은 대략 700여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280명, 뭐 주로 자민당 의원입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장의 핵심은 헌법 개정 그리고 어떤 국방 재무장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생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천황제 부활 또는 그 과거의 영광 뭐 이런 의식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단체죠. 예,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 단체 일본 회의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 자리에 갖고 들어갔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관심 있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들여다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사를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수석의 이제 그 페이스북에 나온 글이 굉장히 여야 간의 정쟁의 도구로 많이 좀 활용됐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죽창갈기도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제1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라기보다는 여야의 어떤 그 다른 이른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친일 반일 프레임 이런 쪽이 자꾸만 악용되는 것 같아서 조국 수석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전 조국 수석의 그러한 그 페이스북 정치 자체는 뭐 그렇게 나무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자꾸 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게다가 학자나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자격이기 때문에 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러한 여론 때문에 일단 좀 중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의 특성 그리고 역대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가운데 저런 식으로 SNS에 활발하게 글을 올리는 현안에 대해서 그런 민정수석은 없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 비서는 뭐 옛날 누가 박지원 씨가 그랬나요? 비서는 뭐 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서가
거기서 정치적인 그 민감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다. 이 자체가 말이죠. 문제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저 청와대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저는 이제 느끼기로 뭐 아베가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한마디 하겠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대통령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낫지 대통령이 나와서 또 아베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거기다 조국 수석이 건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 수석인지 뭐 외교장관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국 수석이 자꾸 저러니까 우리 또 어떤 생각이 되냐 막 대통령이 뭐 뭘 잘 몰라서 자꾸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또 말을 할 때 이 너무 튀는 말을 이게 수석이 그렇게 자꾸 하면 싸움하자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본 같은 데서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봐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어?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석이. 그다음 민정수석은 사실 이 담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그 상당히 그 조 수석은 그동안에 너무 좀 넘쳤다. 이제라도 그 멈추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예,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조국 수석이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요. 그런데 그럼 청와대 안에서 기강이 안 섰다는 이야기 나오고 예.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 나오죠. 뭐냐면 만약에 꼭 그게 필요하다면 그 뭐 우리 안보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정리를 해주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외교부도 있고 안보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저 심지어 그 조국 수석은 죽창가 이런 말은 아무리 그게 뭐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은 죽창가라는 일이 죽창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서 우리 민족의 그 반일 감정이 자꾸 건드려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물론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좀 강경한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협상력 같은 것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또 온건한 목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강원 양면으로 갈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특히 제1야당이 너무 조국 수석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수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이 글 자체를 떠나서 말이죠. 왜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예민한지 모르겠고 저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 과도한 건 저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논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일본의 그 전략이라든지 군사 대국화하려는 거, 정치 대국화하려는 움직임, 동북아 안보지원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 이런 것들. 우리나라 안보방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저는 글쎄요,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 혹시 내부적으로는 우리 한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정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민정수석에 대한 자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조국 수석도 그러니까 조금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는 없죠. 일이고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아니고 민정수석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대중들로부터 아주 높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여권의 차기 주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거론되고 있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이 외교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글을 계속해서 썼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화제가 안 됐겠죠. 일반 학자가 얘기했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나 이런 점도 있어요.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상과 보상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법률적인 해석도 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앵커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조국수석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 민정수석에 대한 자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너무 치중되는 거는 조금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문신 연보기에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번 최근 며칠 동안 언론 보도가 거의 조국수석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지금 외교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 민정수석이 얘기하냐라는 것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의 그 뭐랄까요 좀 본질적 그 퀘스천 마크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또 그리고 단어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적 대응 해법 이런 걸 얘기했다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분야 이런 분을 좀 한 것이 지적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각인된 거는 아 조국 수석이 나중에 정치를 하겠구나.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생각도 함께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일단 글은 올리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는 관련한 글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기사가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SNS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글은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더 많으신 분들이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